유엔 총회가 열릴 때 태영호 의원이 미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태영호 보수 영입에 물음표 던지는 까닭, 주사파와 중국 공산당의 동향을 막아라. 이런 강의를 2년 전에 했어요. 제가 태영호 보수 영입에는 주사파들의 큰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태영호 의원이, 강남 의원이 미국에서 북미 수교부터 논의하자고 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북한 핵 포기 안 한다. 꿈 깨고 대담한 구상을 해라. 북미 수교를 해라. 여러분, 이것은 간첩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미 수교라는 것은 유엔 가입하고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유엔 가입은 말은 하려한데 국가 승인이 아니에요. 사실 동독도 유엔에 가입을 했었고 서독도 유엔에 가입을 했거든요. 70년대에. 그렇다고 해서 동독이나 서독이 국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91년인가요?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지만 그것이 국가 승인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국가로 승인되는 길은 미국이 북한과 대사급 외교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유엔 사령부를 만든 것은 말은 유엔인데 사실은 미국 사령부예요.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가 지금 같이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북한을 미국이 수교, 대사급 수교를 해준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48년 5월에 있었던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승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북미 수교 주장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북미 수교 이전에 북일 수교가 시도가 됐었죠. 북일 수교,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생각나면 누구입니까? 가네마루 신 부총리였죠. 가네마루 신 일본 부총리. 나카소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나카소네가 부총리로 초대해서 사실은 총리인데 부총리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 가네마루 신과 얽혀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스캔들이 있습니다. 가네마루 신이 북한에 갔을 때 김일성이 만나주었는데 김일성이 가네마루 신을 만나줬을 때 엄청난 상징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주는 것처럼 해서 가네마루 신이 감옥을 해서요. 감동을 해서 돌아가서 거의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겠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 자민당과 일본 사회당 그리고 북한 노동당이 하나가 되었죠. 이 가네마루 씨는 김일성에 빠졌습니다, 거의. 김일성에 빠진 것은 그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이 북일 수교를 맺으려고 하다가 좌절됐던 것은 가네마루 씨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드러나서이고, 실제로 나중에 가네마루 씨는 그이 뇌물 수사 과정에서 많은 비위가 드러났고, 심지어 집을 수색했을 때 금괴가 나왔다. 그래서 그 금괴가 김일성이 준 거다. 이런 스캔들까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왜 일본은 북일 수교를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었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45년 이후 지금까지 외교권이 없거든요. 그 당시 일본 가네마루 회담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증한데 3당은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 입혔던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간 조선인민이 받았던 손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성의 북한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가로서? 아니잖아요. 왜 가네마루가 이런 것을 해줍니까? 일본이 감히? 일본은 기본적으로 47년 헌법 이래 지금까지 외교권이 없습니다. 일본은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일본 외교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일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스탑시킨 것이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물론 가네마루의 비 사건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북일 수교 불가능하다. 사실입니다. 북미 수교도 수차례 지금까지 얘기가 됐지만 맺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바이든의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부인권의 하나님,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는 세계가 있거든요. 끝까지 가보면 바로 이 세계가 이깁니다. 우리는 이 세계와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태영호 의원이 감히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북미 수교를 얘기합니다. 북한 외교가 아닌 거죠. 북미 수교를 맺으면 이제 48년 유일합법 정부 개념은 사라지고 50년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한미동맹도 곧바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더 강한 명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끝도 없이 사실은 북한을 지지해 왔는데요.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지난 70년 이상 일본이 없으면 북한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10만에 가까운 교포들을 북한에 보내줘서 그들을 인질 삼아서 가금을 댔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일본에 있는 조선 학교, 그 초등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학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우상숭배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요.
북한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를 유린하는 우상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가능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북한 우상체제는 일본 천황제에서 기본 프레임을 갖고 왔습니다. 일본 천황제와 북한의 우상체제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 말이 자유민주주의국까지 일본 내에서 북한의 이 우상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감수성이 약해요. 정치 감수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도 헌법이 1장은 천황장이에요. 천황이 일본 국가를 모두 통합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우상을 먼저 상징을 합니다. 그 우상은 정치적인 우상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관장하는 정치적인 제도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서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어떤 시스템은 자유민주지만 소위 말하는 메가드 헌법이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일본이 북한의 이런 심각한 우상 숭배, 여러분 이거 보면 좀 구토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일본은 심각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이들은 일본 오음칠교 이시하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일성, 김정일은 반인도 범죄자예요. 국제사회에서 왜 인정합니까? 일본 왜 이런 거 봐주는 거예요? 지난 70년 이상 일본이 북한을 지지했죠. 그리고 그 일본이 앞서서 감업을 하면서 가네마루 씨는 거의 울었어요. 너무 감동해서 김일성을 만나서. 수령님, 수령님. 실제로 안개가 핀 곳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식으로 상징 조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저는 이런 우상을 보면은 구토가 나는데 그건 제 감수성인가요? 한국에서 김일성 우상 숭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생각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래요. 이건 천벌을 부르는 일입니다. 태영호 의원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감시해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자의 발언이 아니에요. 철저히 북한의 이익에 봉사하는 발언입니다. 두 사람의 청년들을 북송시킨 사건, 탈북 청년을 북송시킨 사건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노골적으로 살인자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서 과실치사도 있고요. 치사는 치사지만 상해치사도 있고요. 계획범죄도 있고요. 정당방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은 하루 만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명국의 법은 자백으로 살인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 한국 헌법이 동시에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자백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보강되어야 되거든요. 태영호 의원, 하태경 의원, 한국법을 모릅니까? 적법 절차를 모릅니까? 형사소송법을 모릅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인을 규정을 해요? 북한 사람인 거죠. 전 주사파도 다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발전시킨 48년 체제에 있는 불가침의 인권, 위대한 형사소송법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그 문명이 뒤떨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이 다 이 꼴입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목소리 같지만 이 언론들에 대해서 한국 언론, 세계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저를 더 심각하게 앞으로 탄압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찬 해고록 정말 돈 주고 사기 싫었지만 자료로 2만 3천 원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윤석열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쵸, 공산주의 비전은 아니죠. 윤석열은 뭐 확실한 건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저 정권 교체밖에 없었다.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가고 있죠. 결국은 윤석열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맥을 못 출 걸로 봅니다만 비극이죠. 이재명은 굉장히 좋은 후보였다. 정치권에 이재명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죠. 형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만 있는 역사에 10명 있겠습니까? 이해찬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이해찬 말고요. 다른 이해찬을 봐야 됩니다. 하천대유 천하동인 1호는 이한성. 여러분 이한성이 누군지 아세요? 이한성이 이화영의 비서였죠? 그리고 이화영은 이해찬계. 그리고 갑자기 이재명이 왜 이해찬과 함께 합니까?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놀랍게도. 이해찬이 52년생이라는 것이 참 충격이었어요. 70세.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거의 90세인데 왜 70세냐고 놀라던데. 이해찬은 대학교 다닐 때 우리가 늘 하루에도 한두 번씩 갔던 그 녹두거리에 광장이라는 서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족이 모두 서점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재단법인 광장이라는 것도 만든 것 같고 지금 파주에서 이해찬 파워가 크죠. 출판계에. 우리나라 지금 지성계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성계가 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이해찬 해고록이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지성계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악마다라는 전제를 무너뜨리고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있어요. 전두환을 비판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끌어들인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지옥 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가적인 범죄를 불러들였거든요. 이 세대가. 지금은 이 세대가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한 세대가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대혁명의 시대입니다. 이해찬은 이 책에서 자기가 이영희하고 친했다고 하던데 이영희가 누구입니까? 모택동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참새를 다 잡아들여서 수천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왔죠. 여러분 그런 자세한 내용이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택동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어가게 했는지 알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천대유 천화동인 1호 이제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보니 앞이 깜깜한데요. 부정선거는 규명할 일이 안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판사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부정선거 규명은 안 할 것 같아요. 요컨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북미수교 얘기를 하질 않나. 이재명의 천하동인 1호에 이해찬 세력이 함께하고 있질 않나. 이해찬이 한마디 해서 남영희 의원이 179표인가요? 그 차이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생각이 짧았다. 무슨 생각이 짧습니까? 171표 차이면 저라도 재검하겠어요. 그 당시 재검하면 큰일 났죠? 가짜 투표지가 우수수 나오는 거죠? 이해찬. 여러분 이해찬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찬이 한국 공산주의자 중에서 최소 넘버 5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카르텔이 똘똘 뭉쳐 공격 이재명을 감싼 이해찬. 이해찬이 이재명을 감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패기 때문이죠. 이제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해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동훈 철이 들까요? 지금까지 좌충우돌 검사님이셨는데 이 무시무시한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실 지성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장관 멋지긴 한데 믿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한둥 벌거숭이처럼 살아오시다가 이제 이 한국을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악의 군단들에 대해서 그 실체에 조금 조금씩 더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원 씨 잡든 솜씨로 이해찬 잡겠습니까?